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임직원과 법인을 검찰로 넘긴 특사경은 카카오와 시세 조종을 공모한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비롯해 관련인에 대한 범죄 혐의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시세 조종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피의자로 올린 인물은 모두 18명입니다. 지난 19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3명에 이어 지난 26일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나머지 인물들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와 시세 조종을 공모하고 5%를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지창배 회장에 대한 조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 편에 섰던 장철혁 현 SM 대표 등 SM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를 지지하며 공개 매수가 진행된 기간 보유 중인 SM의 주식을 내답한 얼라인 파트너스의 모회사 얼라인 홀딩스의 이창환 대표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 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또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소환 조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식계좌 개설과 매매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직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사경은 이 직원과 카카오 임원과의 대화를 토대로 해당 직원이 사전에 시세 조종 공모를 인지했는지, 매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기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나온 단서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